인사 올리겠습니다. 뮤지컬 범홍에서 신숙주 역할을 맡은 유승현이 옵시다. 유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범홍에서 신숙주 역할을 맡은 안재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홍에서 신숙주 역할을 맡은 임별입니다. 오늘 프로필 촬영 날인데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 인정에 대한 작품이고 그리고 또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혹은 춤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지금 질문하고 있는 우리 작가님 그리고 또 작곡가님도 데뷔 작품인데 또 첫 작품을 같이 하는 만큼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첫 작품이니까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만큼 더 좋은 작품이 나올 테니까 네,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번에 뮤지컬 범홍에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이 작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작품의 넘버를 가이드 녹음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넘버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게 꼭 봉공이 올라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봉공이 올라오게 돼서 너무 축하드리고 또 그 좋은 자리에 저를 이렇게 함께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범홍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수양이란 인물은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 잘 알고 있었고 그냥 신숙주 성산문이라는 인물들은 이제 그냥 이름만 알고 있었다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배경 조사를 하면서 알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알게 된 경우입니다. 네. 아, 네.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서 뭐 조선왕조실록 책도 읽었었고 만화로 된 책도 읽었어서 특히 수양대군에 대해서는 너무 역사가 흥미있고 재밌어서 많이 읽었었는데요. 영화도 있고 근데 이번에 오히려 신숙주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생각을 하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숙주나물이죠. 왜냐면 제가 숙주니까요. 숙주나물. 쌀국수를 좋아해서 근데 숙주는 볶아도 맛있고 고사리를 이용한 요리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차돌 숙주, 뭐 삼겹 숙주 볶음 이런 거 많고 쌀국수에도 숙주가 들어가는데 고사리는 잘 안 들어가서 저는 숙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고사리, 엊그저께 고사리 무침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 보시면 무예 쪽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네, 저는 서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예와 무예는 결국 한 길로 통하기 때문에 이게 무언가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이 뭔가 붓을 이렇게 하는 것과 검을 휘두르는 게 한 호흡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잘 모르겠습니다. 서예. 저는 가장 또 위에 있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뮤지컬 범홍의 매력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통해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삶이지 않을까 이 작품의 매력은 네, 생각해봅니다. 아, 지금 뽑으면 됩니까? 네. 나에게 친구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친구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내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를 포장해야 되고 안 좋은 감정 혹은 너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그런 세상,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뭔가 친구는 그래도 가장 솔직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이해 못하는 걸 또 이해하는 뭔가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네요. 이루고 싶은 나의 꿈은 쉴 틈 없이 계속 공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의 꿈입니다. 네, 여러분 네,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극장으로 돌아왔습니다.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월 8일까지 공연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갓도 쓰고 도포도 입고 네, 사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뮤지컬 범홍 이제 창작 초연이고 열심히 좋은 소재와 이야기로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객석에 앉으셔서 볼 때 정말 좋은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 창작진들 배우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너무 바라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홍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관객분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